대한항공 조사는 조양호 회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다른 가족들은 해외에서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데 반대로 조 회장은 지난 5년 동안 개인 카드로 해외에서 쓴 돈이 0원이라서 이것도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. 김혜민 기자입니다. 2015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 총회입니다.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위원장 자격으로 매년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.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은 34차례나 외국 출장을 갔습니다. 그런데 관세청 조사에서 조 회장은 최근 5년 동안 외국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사용 내역이 없다 보니 관세를 누락한 혐의도 찾을 수 없어 조 회장은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. 관세청은 조 회장이 개인 카드 대신 법인 카드나 현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법인 카드로 외국에서 물건을 샀더라도 선물로 구매해 현지 사람에게 줬다고 주장하면 밀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. 조 회장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외국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내역이 다수 발견돼 관세청은 고가의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냈는지 면밀히 대조하고 있습니다. 또 대한항공 담당 직원들과 제보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참고인 조사와 카드 내역 분석 등이 끝나면 이명희 씨와 자녀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. SBS 김혜민입니다.